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고 현재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 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옥외 감금을 등에 관한 관리와 옥외 공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판달문 인근에 설치된 디지털 광고물 표출 수수료 징수 근거와 표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무위탁과 행정재산관리위탁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5개 광고물 업무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수수료의 감경률을 정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수원시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수수료 감경 대상과 면제 대상을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 박람회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뷰티 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안 제14조 위원회 임기 등을 규정한 사항이 안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비상설 운영 조항과 상충되어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거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집수리 활성화와 집수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여 실질적인 집수리 비용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바 명확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만한 집수리 업체 육성 지원, 우수 집수리 업체 지원 등 문구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수원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를 회부드린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부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 지침이 2023년 상반기에 폐지됨에 따라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공모전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공모전 최소 공고 기간을 5일에서 5일 이상으로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상실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방침 내용을 보완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립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정비로 교육경비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 테마 공연장 공공유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정조 테마 공연장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유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